이 방금 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통화 품질은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입증하는 물증을 이제 확보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배종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네, 보세요? 좀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건 아닌가. 일단 뭐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해서라는 이제 의혹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체적인 물증을 민주당이 폭로를 했어요. 보니까 뭐 진위 여부는 나중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진짜다. 다 검증을 확실하게 끝냈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목소리로 지금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딱 떨어진 빼박 증거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후로 문자나 대화 자체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체적인 증거, 물증의 출처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두 사람이 대화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유출을 안 했다면 명태균 씨가 유출했다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 민주당의 폭로에 협조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럼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뭐한 2,000개 정도 또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뭐 증거들을 뭐 핸드폰 해가지고 묻어놨다. 그러면 앞으로 제2, 제3의 엄청난 폭로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전화 녹음 파일이 아니고 그건 뭐 스피커폰으로 대화했던 것을 또는 뭐그 통화 내용을 누군가가 또 녹취한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다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은 명태균 씨 주변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의 폭로가 굉장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이 문제는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탄핵의 방아쇠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인수 대변인.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게 이제 공천 거래의 증거다, 물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글쎄요, 뭐 내용 더 확인해 봐야겠죠. 내용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다 나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건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라고 하면 주고받은 것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성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받았다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나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명태균의 뭐 녹취 파일이 틀어졌다. 그리고 이 지금 입수 경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입수 경로는 지금 뭐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보고 난 후에 이에 대한 좀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네, 판단이 네. 자, 서준 변호사께는 이제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가 22년 5월 9일 날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당선인 신분 때입니다. 네. 그 다음날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선거법 관련해서 이 당선인 신분을 규정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에 대한 어떤 공무원으로서 규율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에 이 법률,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에서 이 녹취가 된 것이 5월 9일입니다. 이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 것이 2022년 5월 9일. 근데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이에요. 그리고 김영선 당시 그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 임명장은 5월 10일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요. 특히나 우리가 사실상 이것은 뭐 법적으로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뭐 나중에 법정에서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도의 연관성이라고 하거든요. 법률 용어로서 우리가 판례에서 써보는 걸 쓰는 용어가 고도의 연관성인데 이건 하루 차이, 24시간 차이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실제 이 통화 녹음이 언제 됐는가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당무 개입을 했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뭐 이 사건은 당무 개입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못 받았다 했는데 그 대가가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특가법상 수뢰죄가 되죠. 수뢰인데 3억 7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소추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안에 따라서는 저는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탄핵이 인용되기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지만은 국민의힘에서도 만약 이 녹취를 듣고 동요가 있다고 한다면 탄핵 소추까지는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녹취를 입수를 했는데 그 지금 녹취의 그 녹음 상태가 되게 불량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추론해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명태균 씨가 자기 핸드폰의 녹음을 누구에게 들려주는 과정에서 제3자가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댓글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건 그 관련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녹취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재판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미 지금 이 사안의 어떤 뭐랄까요 파급력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뭐 불법 녹취냐 동의를 얻은 녹취냐는 너무나 부수적인 얘기고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재판이 부수적으로 진행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본질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취임을 하루 앞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말로 여당의 재보궐 공천에 관여했느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우리 정치 역사에서 보면 대통령은 사실상 여당의 당수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실은 대통령이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제단할 수 있느냐라는 건 사실 그렇죠. 좀 상식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잣대로서 모든 공천을 다 만약에 디벼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안 걸릴 게 있겠습니까? 다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본질의 사안은 아까 우리 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방금 전에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공관위원장일 때 공관위 자료를 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추론도 가능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그래도 뭔가 좀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뭔가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좀 부채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얘기 좀 잘 해줬어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무마용 멘트를 한 것이다. 이른바 립서비스를 한 것이다 라는 추론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아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과 그 전에 명태균 씨 PNR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여론조사 간에 일종의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보상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로 이제 위험한 정국에 빠지는 것인데 저는 이제 용산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고 봐요. 이제는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서 한 치의 더 이상의 오류도 없이 해명을 해야만
이것을 특검이라든지 더 센 정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의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용산이 빨리 좀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이 문제 좀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불법 녹음이다 이분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이지 실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불법 녹취된 것을 어떤 기자가 기사화를 해요. 그러면 그 기사가 된 것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또 이 증거는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 녹취냐 아니냐는 이 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은 아닙니다. 자, 김윤수 대변인이 아까 말씀을 짧게 하셔서 어쨌든 지금 댓글에도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던데 어쨌든 용산은 양치기 소년 됐네. 우리 윤진 대표도 양치기 소년 얘기를 했고 결국 그 이 경선 막바지 때까지만 연락을 했고 문자나 이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는 단절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5월 10일 녹취록이 나온 걸 보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부분은 거의 사실로 보이거든요. 좀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윤주진 대표가 말을 했는데 여기 당선인 신분인데 왜 공관위원장이 그 서류를 갖고 가서 마치 재갈받는 모습을 보였느냐. 만약에 그 녹취대로라면. 예,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어쨌든가의 정치사에 다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다. 네, 근데 그럼 대통령이 지금 뭐 진짜로 여기에 당에 여당에 개입을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제가 볼 때도 이게 정말 립서비스인지 진짜인지 이런 사실관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 확인을 뭔가를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용산에서도 진짜로 뭐 설명을 어느 정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좀 네.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네. 그 윤 대표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정치사에 보면 두 명의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은 실형을 받았고 또 한 분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활비 가지고 총선 여론조사에 써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국정농단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수사팀에 의해서 유죄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결국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김진태 강원지사 지금 공천 문제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말해가지고 이걸 공천 배제를 풀어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등등등 해서 결국 이건 이제 하나의 단초에 불과하고 2차, 3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진다면 당연히 그런 탄핵소추의 산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법처벌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박찬대 대표가 기자에게서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 입수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이제 육성 녹음되던 당시에 그 통화했던 시점에 김 여사가 옆에 있었다는 것처럼 명 씨가 발언한 내용이 많다. 설주한 변호사 이런 것도 참. 네, 이거 저는 네. 지금 뭐 이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 등이 뭐 누가 봐도 어떤 공천 대가성이 저는 짙다고 봐요. 기존의 어떤 내용에서 나왔던 것보다 지금 뭐 명태균 씨는 뭐 그게 아니다 얘기긴 하고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의 시작점이 뭐였었죠?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김영선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지금 그게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혼탁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책이 안 나오겠지만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와 사법적인 문제를 좀 구분해가지고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기에는 저는 거의 뭐 저는 트리거가 작동을 했다고 보고 이게요. 그러니까 두 개로 좀 분류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청 개입이다. 여기 도와줬으니까 이거 팩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녹취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때부터 좀 도움을 줬으니 이거는 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 정도 발언한 게 공천 개입이다. 그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 지금 이거 그 부정선거 개입으로 지금 이미 공판 중이고 1심에서 판결도 났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당시에 임동우가 송철호보다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송철호가 당선되는 건 내가 보는 게 꿈이다라고 말하고 이때 당시에 누가 나섰습니까? 조국, 임종석 등이 나서서 지금 여기에 임동우 여기 출마 못하게끔 누르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죠. 검찰 수사까지 진행했죠. 여기 지금 이런 거를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개입한 문재인 사건도 입 한마디 안 떼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1심 판결까지 난 사람들이 버젓이 배지를 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니 나한테 의견을 구하러 왔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라고 하면 그럼 의견을 구하니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공천 개입이라 그러면 민주당 줄줄이 다 달려 들어가야죠. 예. 다 달려 들어가야죠. 지금 조국 수사 다시 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 다시 수사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바라봐라. 민주당이 이게 국민의힘 사건마다 이렇게 다 개입하면요. 민주당 나중에 정권 잡을 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본인들 잣대로 하면 뭐 숨이나 쉴 수 있겠어요? 숨도 못 쉴 겁니다. 네. 다 좋은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안 나왔어요. 이런 어떤 명백한 증거라든지 아까도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꿈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명백하게 이게 통화 육성 녹음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이것도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 아니면 뭐 국민들한테 정말 뭐 바이든 날리면 이거 듣기 평가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용산이 뭐 그 자리를 보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저는 윤주진 대표 말처럼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게 네. 울산 선거 시장 개입 같은 경우는요. 청와대 당시 7개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이 다 개입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럼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한마디라도 함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개입됐던 항우나 전 의원 같은 사람들 또 다시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요. 민주당이 정말로 잣대를 내로담불 하지 말고 본인들이 이런 것까지 사사건건 다시 비걸 거면 본인들부터 좀 깨끗해라. 그리고 본인들의 재질가요. 이런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거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육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육성 안 났다 그래도 이거 팩트로 다 확인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거 수사 과정에서. 예. 그리고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건들이죠. 이거 송초로 당선되는 거 내가 보고 싶다. 이건 내 소원이다. 그럼 이거는 완전한 개입으로 봐야죠. 이거 수사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좀 공평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 이것도 팩트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통령 그 녹취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대가로 공천 거래한 거 아닌가? 딱 걸린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반면에 윤석열이 자기 의견 말한 건 맞다. 이게 불법이라도. 그런데 솔직히 모든 예비 대통령인 당선인들이 물밑으로 입김 행사 안 했겠나 싶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심상치 않다. 명태균 녹취 다 까라. 공작인지 사실인지 밝히자. 아, 그리고 탄핵은 법률로 뒷받침돼야 하지만 국민 여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헌재는 원래 정치적 판향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네, 일단 저기 우리 김 대변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팩트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 울산 시장 송철호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관련자들이 유죄를 맞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치 개입한 것처럼 전제를 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명예훼손에 해당되니까 그런 발언은 좀 취소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님 받을게요. 개입됐죠. 이거 개입됐다고 봐야죠. 이거는. 아니 잠깐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없이 어떻게 조국이 개입하고 임종석이 개입하고 여기 청와대에 7개 수석 비서관이 개입을 합니까? 대통령 발언도 잠깐만. 저 그것도 저 발언 취소해야 돼. 임종석 개입한 거 없어요. 지금 유죄 받은 사람.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명예훼손 하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취소해야 돼 그런 거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진짜 명예훼손이니까 이건 앵커가 바로 잡아야 돼요. 아니, 의견을 전달하셨으니까. 네.
시청자들이 판단할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수명이 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조금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현실과 정치의 괴리예요. 현실과 제도의 괴리인 게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여당인 자신의 정당에 있어서 중요한 선거의 후보자를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이 사람이 꼭 이 지역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 유권자들이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국민들께서 이제는 우리가 좀 큰 시각으로 봐야 돼요. 대통령은요 정치인이에요.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심지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공무원 이제 당선인이었는데 아니 집권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여당이 치르는 선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건 정말 로봇 같은 정치죠. 이제 그런 건 통하지가 이건 옛날에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 진짜 그 대통령이 군홧발 그 불러가지고 말이야 막 조인트 차면서 야 너 왜 공천 안 줬어?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하지 말자고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지금의 제도지적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켜졌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공천 개입 안 했겠어요? 100% 했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가 판회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대통령이 자유롭게 정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당수로서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지금 이거 녹취 몇 개 다 까면요 대한민국 대통령 역 대통령 다 깜빵 가야 돼요. 네. 자 윤진 대표의 문제 제기는 우리 법조인인 설주한 변호사가 좀 청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전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로 이러한 그 공천 개입 그것도 여론조사 돌려보라고 했던 것으로 유죄 판결을 2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기 그럼요.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됩니다. 그 사건에 구형을 했던 사람이 지금의 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자신이 그 범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측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겠다? 이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속주서 지금 11월 달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유가 다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이제부터는 용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탄핵 소추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탄핵 소추서에 같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그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 소추에 동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용산에서의 어떠한 해명 어떻게 나온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짧게 얘기하면요. 저는 윤 대표 말씀에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상식적인 걸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니까요. 두 번째 대통령은 지금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천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되는 거예요. 공천이 대통령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 녹취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공천 좀 해줘라.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지난 총선 때 주장했던 시스템 공천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자, 1부 토론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지린 대표 말이 일리는 있지만 지금의 법은 지켜야죠. 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런 게 주셨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공천 줬나 안 줬나 말해보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박근혜 많이 존경했구나 이런 약간 풍자적 의견도 주셨습니다.